매크로렌즈를 표현할 수 있는 예술사진은 어떤 것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개미 눈을 아주 커다랗게 확대 촬영할 수도 있고 거미의 발가락을 찍을 수도 있겠지요. 찍은 다음에는요? 거미의 발가락이 예술사진이라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거미의 발가락은 거미의 발가락일 뿐입니다. 그걸 역광으로 혹은 다른 물체와 아니면 그림자와 어우러지게 촬영하면서 거미의 발가락이 아닌 제2의 결과물을 얻어내는 것이 예술사진 아닐까요? 갑자기 생각이 많아지는 아침입니다. 정우사진 곡방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했던 그 한가위가 되었습니다. 풍성한 먹거리와 조상님들께서 물려주신 지혜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주변의 모든 분들과 행복한 한가위 보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아침나절에 꽃밭에서 놀았습니다. 며칠 전이었고 늘 여전히 아침 이슬이 있었습니다. 렌즈를 방출하신 작가님의 렌즈를 테스트하는 날이었습니다. 처음 사용하는 렌즈는 잠깐이라도 렌즈와 교감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완전 수동이라 핀 거리도 확인하고 어떤 표현을 잘 하는지 이 렌즈만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을 찾아주는 것이 제 임무겠지요. 제 손에 들려있는 렌즈는 리볼빙 초접사 안트 아이라는 렌즈였습니다. 개미의 눈을 가졌다고 작가님이 직접 렌즈에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어떤 표현을 하는데 필요할까 잠시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초접사 렌즈는 사물을 더 가까이에서 촬영할 수 있고 일반적인 눈으로 볼 수 없는 부분까지 촬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술로서의 사진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의 차원을 넘어서 매크로렌즈를 표현할 수 있는 예술사진은 어떤 것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개미 눈을 아주 커다랗게 확대 촬영할 수도 있고 거미의 발가락을 찍을 수도 있겠지요. 찍은 다음에는요? 거미의 발가락이 예술사진이라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거미의 발가락은 거미의 발가락일 뿐입니다. 그걸 역광으로 혹은 다른 물체와 아니면 그림자와 어우러지게 촬영하면서 거미의 발가락이 아닌 제2의 결과물을 얻어내는 것이 예술사진 아닐까요? 갑자기 생각이 많아지는 아침입니다. 매크로렌즈로 꽃밭에 있는 것들을 찍어봤습니다. 아침이었으니까 이슬이 있었고 빛이 있어서 빛망울을 표현하기에는 좋았습니다. 무채색 렌즈, 흔히 말하는 무코팅 렌즈는 빛의 반응을 잘 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떨어지는 칼핀이 아니라 부드러우면서도 소프트한 느낌을 줍니다. 촉촉한 메리골드는 황금색이 짙어지기도 했고 꽃잎과 꽃잎이 겹치는 부분은 어둡게 표현합니다. 꽃밭의 장미잎을 찍다가 메리골드를 찍다가 무언가 패턴 같은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꽃잎을 찍었는데 꽃잎의 배경이 되는 녹색 부분과 메리골드의 특유의 주황색이 절묘하게 섞이는 타임입니다. 마치 화가가 붓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컬러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채색 렌즈, 즉 회화 렌즈의 단점이 채도가 약하다는 것인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포토샵에서 그라데이션으로 배경지를 만드는 것처럼 너무도 멋진 배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빛과
렌즈가 반응하는 부분에서는 렌즈의 형태가 그대로 드러나는 모양입니다. 세모도 아니고 네모도 아니고 둥근 형태의 어떤 패턴은 경통 속 렌즈 알의 테를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메리골드는 스스로 주황색의 바탕이 되어 주었고 렌즈의 형태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촬영해 봅니다. 다중 촬영할 때 바탕 이미지로 써도 좋고 디자인할 때 배경으로 쓰면 딱 좋겠습니다. 패턴에서 다시 메리골드로 돌아오는 시간은 갑자기 문어의 빨판이 떠올랐습니다. 이슬이 있던 자리마다 둥글둥글한 문어 다리의 빨판들이 보입니다. 둥글기도 하고 어떤 빨판은 힘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불이 춤을 춘다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그것처럼 빛이 춤을 춥니다. 빛의 방향과 렌즈의 방향이 합의를 하는 시점에서요. 춤추는 이슬 방울들을 촬영하면서 혼자이지만 절대 혼자일 수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슬이 춤을 추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무희가 이 아침을 찬란하게 물들이고 있는데 혼자 촬영하지만 희죽희죽 웃고 있었습니다. 렌즈와 피사체와 빛의 아침놀이는 땀이 나도록 계속되었습니다. 역광으로 비치는 메리골드는 사랑스럽다 못해 악세사리로 만들어서 몸에 지니고 싶어지게까지 합니다. 망원 렌즈가 잘하는 것과 초접사 렌즈가 잘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물의 일부분을 가깝게 들여다보면서 그것에서 얻어내는 낯설음을 표현할 수 있는 거지요. 저도 회화렌즈 몇 개 가지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이라서 방출할 것이 없지만 이렇게 다른 작가분이 쓰던 렌즈를 테스트해 본다는 것 또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전과는 달리 표현해 볼 수도 있고 새로운 렌즈의 새로운 장점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렌즈를 방출하신 이유는 이미 여러 개의 렌즈를 가지고 계시기도 하고 또 다른 이유는 회화 렌즈를 사용하는 사진가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출사도 하고 렌즈에 관한 정보도 공유하고 그리고 그 다음은 회화 렌즈로 표현하는 더 멋진 예술 작품들에 대한 공유를 하고 싶으시답니다. 저 또한 그런 생각으로 렌즈를 소개합니다. 작가님이 보내주신 렌즈를 짧게 소개하겠습니다. 렌즈의 명칭은 리볼빙 초접사 안트 아이. 소니 풀프레임 미러리스 용입니다. 용도는 초접사 소프트이고 원형 조리개입니다. 무게는 247g, 길이는 80mm, 필터 사이즈는 42mm, 경통은 60mm이고 렌즈의 영역은 형석 렌즈의 조합입니다. 특장점은 가볍고 작아 휴대가 용이하고 초접사 렌즈를 소프트 렌즈로 제작하여 희소성이 있습니다. 저반부에 리볼빙 어셈블리를 부착하여 뷰 카메라의 스윙과 틸트 기능이 있습니다. 마이크로 세계를 소프트화하여 회화적 성향을 표현하고자 하는 작가에게 적합한 렌즈입니다. 렌즈에 관심이 있으시면 테스트 촬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저와 시간을 맞춰서 렌즈 사용 방법 혹은 촬영 노하우를 공유합니다. 테스트해 보시고 구매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예술은 도전하는 자의 것입니다.